다빈치는 그 당시에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초상화의 주문자들은 100%다 귀족, 왕이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르주아의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장사꾼이죠. 장사꾼의 부인을 왜 그렸다? 만약에 귀족 부인을 그렸다면은 그래도 당시 습관으로 봐서 이게 수긍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화가들이 왕가나 귀족의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상인의 부인을 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술가의 후원을 받고 그러게 했냐면, 예술이라는 것을 보호하는 사람은 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적이나 동맹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거기 메디치가의 그 손자인 누구예요? 로렌초인가? 하여튼 그 메디치카의 가문인 사람이에요. 이 만토바 공작 부인은 이자벨라 데스테, 만토바 공작 부인의 이름이 이자벨라 데스테인데, 이자벨라 데스테의 스케치만 이제 남아 있어요. 그 레오나르도가 그렸던,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그렇게 측면만 그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이 만토바 공작 부인은 당시에 유력한 이렇게 예술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네르다르도에게 많은 이렇게 초상화 부탁을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상화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만 한점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콧대가 높은 예술가였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꼭 그리고 싶은 사람만 그린 거예요. 절대로 안 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후원한다 해도 절대로 안 그린 사람, 그렇게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상인의 부인을 그렸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작 부인 후원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요구를 해서 그 초상화 한 점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공작 부인의 초상화도 안 그려준 사람이, 그리고 다른 어떤 부인의 초상화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 초상화도 유일한 초상화가 지금 모나리자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모든 후원자들의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귀족도 아닌 일개 상인의 부인을 그렸다는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매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오늘은 급히 모나리자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나리자라는 단어는 라 조콘다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모나라는 말은 그냥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무슨 부인이란 뜻이고요. 리자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죠. 지금 라 조콘다라는 뜻은 조콘도우 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는 리자 마리아 게라르디니라는 사람인데, 조르주 바사리에 의하면 1479년 피렌체에서 평민 가정에서 태어나
16세의 상인인 프란체스코 바르토르메오 델 조콘도와 결혼하여 리자 마리아 게라르디니 미국 소재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릴리안 슈어즈 그 그래픽 컨설턴트는 모나리자 그림이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을 여성화시켜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다른 이론인 그림의 주제는 레오나르도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부터 합시다. 그 모나리자 그림은 직접 가보신 분들도 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두번 봤는데요. 다른 그림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생생해요. 금방 그린 것 같아요. 색깔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색이 바래지 않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그 유화로 그려진 거잖아요. 이제 플라타나 아니 그 포플라 나무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린 겁니다. 포플라 나무 판자 위에다 그려진 건데 유화로 그려진 건데 색깔이 아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하고 금방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여기 절반은 이렇게 절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과 이렇게 딱 붙여보면 똑같이 생겼죠. 양쪽이.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다. 또는 이게 자신의 어머니의 상을 그린 거다. 그 이상화시켜서 그린 거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 좀 압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내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예전에 우연하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유럽에는 검은 성모 사제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은 성모를 모시는 사제단이 있었는데 그 검은 성모 사제단의 수장이었습니다 한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그러니까 쭉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검은 성모 사제단이 있었고 그 검은 성모의 사제단이라고 이제 사제단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성모란 건 뭐냐면요, 이시스 여신을 말합니다. 이시스가 피부가 검정하기 때문에 이시스 여신을 말하고 성경 속에 나온 인물로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보병궁 복음서라는 책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곱 귀신에 들린 여자라고 했어요. 일곱 귀신에 들린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기 보병궁 복음서에서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 이집트에 그거 이제 헬리오폴리스에는 일곱 명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전에 여사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의 여사제로 되어 있는데, 신전의 여사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일곱 성모를 모습.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여기 이제 이 조개 여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성모, 이제 검은 성모를 조개 여신이라고 불렀는데 페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페이모라고 불렀는데 이게 일곱 얼굴을 가진 여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얼굴을 가진 여신. 그게 이제 페이모 가우리라고 불렀어요. 가우리 여신이라고. 그런데 이제 일곱 개의 얼굴을 가진 여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몽고에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솔롱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솔롱게스는 무지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라는 게 일곱 개의 빛이다. 일곱 개의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그게 하얀 옷을 입는 민족, 백의 민족이라는데 그 하얀 빛이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상을 당할 때라든지 그러면 온 민족이 전부 다 하얀색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민족이란 뜻인데 이게 태양빛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 빛이 프리즘을 비추면 일곱 개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야,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도시를 지금 보여줄 거예요. 징흥이라는 곳 바로 옆에서 이게 이제 징흥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게 이제 조개가 잔뜩 발견됐는데 그 종족을 이제 새로운 이제 중국의 종족으로 여기에 이제 하나 이제 소수민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게 이제 코리아를 저 중국의 이제 몽고 지방에서는 코리아를 까우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까우리라고도 부르는데 까우리가 이제 코레라는 말의 변형이죠. 코레라는 말의 변형인데 그 코레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코레고 제가 치우 이야기하면서 치우 군호가 구려라고 그랬는데 그 구려란 말이 이제 나라 이름을 쓸 때는 구리라고 씁니다. 구리라고 쓰는데 구리라는 뜻은 검다는 한국말이고요. 우리 저 토종 말입니다. 검다라는 뜻이고 구리라는 뜻은 그리고 그게 이제 그게 코리아라는 뜻이 되죠. 구리란 말이. 근데 이제 그 이지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데미테르 여신의 딸로 나오는 데미테르 여신의 딸로 나오는 그 페르세포네라는 여신이 로마에서 부를 때그 이름이 코레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라는 여신이 바로 검은 성모인 줄 금방 알수 있죠. 그 여신이 이시스라는 여신과 동일 인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 지금 뭐냐면요. 요 그림부터 다시 봅시다. 요그 그림의 뒷면은 이 리자라는 모나리자가 그 이제 태어나기는 피렌체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모나리자의 조상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고향에 이게 그 고향 지방의 풍경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게 그 지방의 영주였는데 그 지방의 영주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상인 계급이 그 귀족 몰라겠지만은 그 옛날에 굉장한 귀족 가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와 결혼한 거죠. 굉장한 귀족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그 귀족 가문의 여자인데, 요 뒤에 요 풍경과 요 인물의 외곽선을 분명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런 데 보면요. 여기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곽선은 밑에 쪽으로 보면은 거의 외곽선을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런 데도 보면요. 그래서 그
이게 마치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동화된 느낌을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과 우주는 다르지 않다. 우주는 인간은 몸이 곧바로 우주 분신이다. 인간과 지구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스푸마트법인데요.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이는 요 뒤에 신비한 풍경, 그 전에 이 모나리자 이전에 모든 초상화들은 뒤에 배경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색깔로만 처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풍경을 그려놓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경을 그려놓았던 풍경도 매우 신비한 풍경을 그려놓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모나리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모나리자라는 이 인물이, 모나리자라는 인물이 바로 대지의 여신과 동일 인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원래 그 모나리자의 저기 선조들은 치안티 지역의 그레페, 판짜노, 카스텔리나, 산도나토인 포조 평야 지역, 대개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의 지역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에나와 피렌체 사이의 전쟁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흑파와 백파가 코를 검으로 잘라내면서 두파 간의 대립의 근원이 되었던 1300년 5월 1일의 싸움이다. 이게 이제 자연과 인간의 몸이 그 커다란 유사성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것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둘이 하나의 몸처럼 섞여 들어가 버려요. 이제 스푸마토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외곽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게 섞여 버리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고우 사상이에요. 산타 마리아 델라 네베라는 교회가 있고, 그 가까이에 레가르디니 가문의 성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의 성과 여기 이제 리자 가문의 성과 그 성이 있는 곳과 그 다빈치가 이곳의 그림을 여기 풍경화로 썼다는 거. 그리고 여기 다빈치가 굉장한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 모나리자를 엑스선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속옷이 입고 있는 게 살짝 보여요. 여기에 지금 모나리자가 속옷 입는 게 보이는데, 그 속옷이 요 안에 있는 요 속옷과 똑같이 입었다는 거죠. 똑같은 소복이라는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줄무늬 같은 게 보이죠. 요렇게 줄무늬가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저기 당시에 이게 산모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모나리자는 그 셋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딸을. 모나리자라는 이 여신이 바로 대지의 신인 데미테르 여신과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그 대지의 여신인 데미테르 여신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미테르 여신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이제 코레입니다. 그게 페르세포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의 신화로 다시 넘어옵시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모나리자의 부친, 이제 모나리자의 조상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모나리자가 살던 지방의 영주였다겠잖아요. 그런데 영주였으면서 그 성당에다가 비단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비단을 공급했죠. 그 당시에 비단이란 건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었는데, 유럽 사회에서 그 비단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비단과 뭐가 관련돼 있냐면요, 마고라는 여신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고라는 여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데, 마고라는 여신이 삼배 맞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직녀이기 때문에 직무를 짜는 여신이죠. 그래서 직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마고라는 여신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할머니한테 명주를 이어받았다고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난다든지 뭐 그러면 기도하는 게 항상 삼신할머니한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주는 어머니거든요. 생명을 주는.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은 뭐 이래서 그게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고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마고는 아까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마고는 두 딸을 낳습니다. 두 딸이 궁이와 소이를 낳는데, 그 궁이는 검은 마고입니다. 궁이는 검은 마고이고, 소이는 되게 하얀 마고가 되는 거죠. 흰색 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이와 소이 해가지고 이세 존재, 그러니까 마고, 궁이, 소이 합해가지고 세 존재를 합해서 삼신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은 마돈나라고 부르는 거는 궁이를 말하고, 지금 저기 우리 일반적으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 그거는 이제 하얀 마돈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마돈나. 그래가지고 세 분을 합해가지고 마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삼신할머니로 마고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두 분은 마고 신은 이제 다른 분신인 거죠, 두 분이. 마고 여신의 다른 분신인데,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자신을 그 마고우 환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어머니를 그렸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와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와 검은 마리아, 그리고 세 존재를 합한 분을 원래의 마고 자신을 자기, 그러니까 여성성, 마고는 선천은 여자로 살고 후천은 남자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고라는 존재는 기억여행, 아무라 카닌이라는 영능력자가 쓴 기억여행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두 존재가 합해서 된 존재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여성과 하라라고 하는 남성이 합해져 가지고 된 존재가 마고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남성적인 존재로 그려졌죠. 그러니까 하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하라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합체된 존재, 그거를 이제 마고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인입니다. 사인에 반드시 이렇게 새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새라는 거는 우리가 그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 우주와 연락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까 마하고 궁이 소이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관련돼 있어요, 이게요. 신티시마 아눈치아나 성당인데 야 이게 여기서도 그 누누 성당이라 뜻이에요. 누누 마리아 성당이라 뜻인데 이 아눈이란 말도 그 눈이란 말이 들어가네요. 한국말하고 똑같은 말이. 이 여기는 요 성지는 그 눈에 그러니까 8월 달에 한 여름에 눈이 내렸던 곳이에요. 한 그래서 누누 산타 마리아라고 그룹 누누 산타 마리아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곳이죠. 8월 달에 눈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신비한 곳이고, 그래서 그 눈은 그 하얀 성모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화 속에서 보면은 강원이라고 하는 강원이라고 하는 여신이 나옵니다. 그 여신의 딸 중에 하나, 딸을 사기라고 부르는 딸을 기라는 말은 버린다 뜻입니다. 그 버립니다. 그 딸을 버리는데 그 강물에 뛰어서 버려요. 그런데 그 이제 강가에 이 딸이 어린 딸이 도착을 하자 비둘기들이 내려와 가지고 비둘기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체온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원의 딸 중에서 이제 사기라고 기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의 상징인 하얀 비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와 반대되는 하얀색의 새와 반대되는 새가 우리 바로 까마귀죠. 그 까마귀의 상징이 바로 코레가 되는 거예요. 검은 성모가. 그래서 이제 검은 성모와 그러니까 궁이와 소이가 되는 거죠. 그 검은 성모와 하얀 성모 사이를 이렇게 두 분을 합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온전한 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비밀을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그 이제 남편이 됐던 사람이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이 모나리자를 물리에르 인제누아라고 했어요. 근데 물리에르라는 뜻은 아내란 뜻이며 인제누아는 그 영혼이 귀족적이고 내면의 도덕적 가치가 매우 높음을 뜻한다. 자, 그 전에 이 작품들은 그 전에 작품들은 모두가 측면을 그렸어요. 모두가 측면을 그렸는데 이렇게 거의 정면을 완전 정면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비튼 자세에서 얼굴은 거의 정면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림을 보는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 후로 거의 모든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이런 모습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레오나르도가 최초로 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는 그림이 그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는 거는 기법상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매우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굴을 거의 정면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자세는 그 당시 화가들의 기술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고, 보통 얼굴의 측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였는데, 얼굴을 그 정면으로 그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마토법. 스프마토법은 이렇게 외곽선을 그리지 뿌옇게 한다는 거예요. 외곽선을 뿌옇게 하는 게 이제 스프마토법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 여기 이제 1503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1503년에 그려진 건데, 요거 이 이제 다른 그림들과 그 당시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를 해본 엑스레이 촬영 걸 보면은요, 여기에 외곽선을 먼저 스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으로 해가지고 색깔과 색깔이 겹쳐지는 것으로만 색깔과 색깔을 이렇게 배합 이렇게 어떻게 하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지, 이게 또 세상을 완벽하게 인물과 배경을 이렇게 구별 짓지 않았어요. 인물과 배경을. 그리고 이제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라는 것은 그전 세계, 이제 유럽 전 세계에 이제 피렌체에서 발행한 금화가 유럽 전 세계에 이제 달러처럼 그게 기축통화로 쓰여질 정도로 대단한 게 이게 물질적으로 아주 성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이게 그 비너스 탄생이라든지 이런 그림은 불과한 1498년도인가 그려진 그림이니까 5년 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 당시의 그림인 걸 보면은 이 그림은 그 그림은 보면은 아주 외곽선이 분명해요. 외곽선이 아주 분명해서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곽선을 분명하게 그리려고 했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현실 중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그 종교 중심적인 세계관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뒤의 세계를 더 죽음 뒤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더 중요시한 거죠. 현실의 세계. 왜냐하면 그 물질적으로 너무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그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런 물질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그 농노라는 어떤 계급이 정해져 버리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면. 그런데 그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동에 문물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게 이제 상업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모나리자는 그 외곽선을 뿌옇게, 그러니까 입이라든지 눈가에 모든 것들에 외곽선을 뿌옇게 해부르면서 이게 오히려 그 당시에 모든 화가들이 외곽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실의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리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기법으로 나간 거예요. 아주 정반대의 기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추구, 그 전에 모든 화가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그 사람의 외면이에요, 외면. 외면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처럼 살덩이를 그리려고 했다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의 정신을 그리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그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을 때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정신주의로 이게 대전환을 하는 대혁명적인 그림이에요, 이건요. 르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입니다. 이거 이제 프랑스와주 1세가 이렇게 레오나르도가 죽었을 때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주 1세는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러니까 당시의 화가라는 것은 그 일개 장인에 불과했죠. 그래서 중인 계급밖에 아니었어요. 일개 장인에 불과한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천재적인 예술가를 통해서 예술가라는 존재가 왕의 아버지일 정도로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왕과 그 동격인 존재. 그 당시에 다빈치라는 존재는 그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이게 떠받치게 되는 이렇게 예술가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예술가는 천재적인 그 자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술가로서는 진정한 새로운 예술이죠, 이게.